지난 14일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혐의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기소된 범죄 사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과 보조금 등 공금으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3억여 원을 수령했고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으로 받은 성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파렴치한 재산 범죄의 집합체로 횡령, 배임, 사기, 게다가 한 많고 연로한 위안부 할머니의 정신까지 훔친 준사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무리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 해도 할머니를 상대로 돈벌이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헌법상 청렴의무, 국가이익 우선의무,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엄숙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미 출발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여 사실상 이러한 의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무의미합니다. 젊은 날 한때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겠다는 순수함마저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윤미향 의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변명과 무책임함으로 관철된 어줍잖은 입장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자신이 농락한 할머니들을 찾아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일 것입니다. 사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수입보다 많은 3억여 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비용, 현금으로 구입한 2억 원이 넘는 아파트 재산 형성 과정, 현재 보유한 3억여 원의 예금, 이런 것들은 남편 형사 보상금 등을 모두 합하여 취득했다고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충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사후에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윤미향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가부는 회계 부정을 감추는데 사활을 걸었고 민주당은 윤미향 비호에 급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민주당 의원 14명은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을 향해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며 윤미향 호위 무사를 자처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하겠다고 하나 국민이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의 대표로 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통이고 분노 유발입니다. 여전히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약자의 동행위원회를 출범합니다.